슈퍼루키 원태인이 선발로 나섭니다. 1승 3패 2홀드를 기록 중입니다. 한화의 투수는 채드벨, 삼성 상대로는 첫 등판입니다. 2회 초 한화 최진행이 좌중간 2루타로 선취 득점합니다. 4회 말 삼성의 공격, 무사 주자 1루에 김헌군의 타구가 3루간을 빠져나갑니다. 이어지는 최영진의 강한 타구, 유격수 글러브를 빠져나오면서 3루 주자 그대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최영진의 동점 적시타로 경기는 1대1 다시 원점입니다. 양팀 선발 투수의 퀄리티 스타트로 1대1 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최지광이 한화의 9회를 3자 범퇴로 틀어막았고 이제 삼성의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구자욱 3-1 걷어올렸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한 표정인데요. 이 타구가 경기를 끝냈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이틀 연속 끝내기로 삼성이 시즌 두 번째 시리즈 스윕을 거둡니다. 잔루 13개로 답답하게 흐른 경기, 어제 무안타의 구자욱은 마지막 타석에서 사이다 같은 한 방으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드러낸 구자욱 선수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기분 좋기보다 사실 선수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못할 때마다 항상 좀 어두운 표정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계기로 좀 밝게 야구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연승으로 6위 한화와의 격차를 한 게임 차로 좁힌 삼성은 오늘부터 키움과의 주말 홈 3연전을 치릅니다. 생생 베이스볼 김다나입니다.